안녕하세요. 장 마감 후에 어펌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거의 한20% 폭등을 했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 레베뉴, 그다음에 EPS, 어닝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특히나 이 레베뉴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얘네들이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게 Q4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Q1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좋고 그다음에 2022년도 풀 가이던스. 요것도 올렸어요. 요 가이던스도 올렸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닝을 내놨다. 그래서 보면은 20.77%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 요 내용도 좀더 들여다보면은 얘네들이 한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GMV. GMV는 뭐냐면은 Growth Merchandise Volume예요. 예, 그래서 얼마큼 많이 트랜잭션이 됐나 그걸 보는 건데 이게 한106% 신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하는 그 자영업자들 액티브 머첸트 요것도 412% 엄청난 거예요. 412%면은 그 다음에 액티브 컨슈머 그쵸 이용자죠. 요것도 플러스 9.7%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유저 수가 710만 명.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지금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위기는 어디에 있어요? 네. 자, 크레딧 카드 컴퍼니 회사들.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 이 고객 수를 많이 지금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은 이 호주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Buy Now, Pay Later 이 모델이 실은 호주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ECC, 크레딧 카드, 뭐랄까, 이 기업들이 약간 좀 어려움을, 약간 좀 겪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티켓 볼륨. 이게 뭐냐면은, 거래할 때, BNP를 통해서 거래할 때그 금액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용자 수들이 이제 큰 거를 사기 위해서 BNPL을 썼다면 이제는 일반 유저들도 작은 거살때이 Buy Now, Pay Later 방식으로 결제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 이제 요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티켓 볼륨이 내려가야 점점 시장을 더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지켜봐야 돼요. 어펌 같은 Buy Now, Pay Later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티켓 볼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중요했던 게제 눈에는 여기 있어요. 어펌은 최근에 발표했던 아마존 파트너십 내용을 자기네들 포캐스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네. 여튼 여기서 얘기했던 그 2022년도 풀 가이던스 올린 거 여기에는 아마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요 부분은 거의 지금 아마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네, 빠졌기 때문에 이게 미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미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더갈 거다 이러면서. 내 주가라는 건 몰라요. 근데 지금 어펌의 주가는 높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어펌 주가는 높습니다. 네, 아무리 뭐 가이던스를 좋게 주고 이제 아마존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걸뭐 그런 기대, 요게 이제 올랐는데 어펌은 여하튼 가격은 비싸요. 지금 주가는 그거는 알아두세요. 싼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아마존하고의 딜은 non exclusive예요. 예. 그렇죠? 아마존하고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존한테만 그뭐 저기 뭐랄까? 메일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이래요. 보면은. 그다음에 오늘 요거 있죠?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 어젠가요? 그제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NFL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이제 시작할 거래요. 이제 곧 1시간 후, 2시간 후. 하여튼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 스포츠 베팅 시장도 NFL 시즌을 맞이하면서 수혜를 뭐볼 수도 있고 뭐못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런 시장도 있다. 이런 시장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NFL 시즌하고 어떻게 그 연계가 돼 갖고 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로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뭐 이틀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그 갬블링 이런 스포츠 베팅 할수 있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뭐 펜이나 드래프트킹스나 뭐 시저스 뭐 이런 거 앱을 통해서 스포츠 베팅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시즌 시작 때, 오늘이죠, 오늘. 네. 이럴 때, 뭐랄까, 이길 확률이 좀더 높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그 스포츠 배팅 하는 사람들, 관심을 끌거 아닙니까? 그럼 관심을 끌 때, 여기에는 기존에 스포츠 배팅 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 하면서 나도 해볼까 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뭐 페이아웃이라고 하죠. 뭐 여기에 이긴다라고 베팅하면은 뭐 1대 2로 준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스포츠 베팅 얘가 이긴다에 베팅하면은 진짜 이기면 200원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원래는 1대 뭐 1.2였으면은 이게 1.1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맞추게 되면은 조금 더 주는 그런 레이쇼를 올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자기가 스포츠 베팅을 이쪽에 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그전에 1.2를 봤던 거를 시즌 시작 때 1.5로 올리면은 사람들이 와, 이거 할 만하네 하면서 이제 계속 하게끔 유도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든 개막 때, 개막 시기 때 이런 스포츠 배팅 이런 거를 이제 쓰신다면은 조금 더 페이아웃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물론 한국에서는 못하지만은 미국에 특히 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어 있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네. 하여튼 오늘은 예,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